이제 PBM이 사용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요. 그래서 그 안에다가 셀트리온의 이 약은 이 질병에 처방할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거를 목록을 만들어서 이거를 미국에 있는 보험사, 협업하고 있는 보험사에게 전달을 하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이 지침서에 기반해서 특정 약을 우선적으로 처방받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 약을 처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용 목록을 보험사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병원한테 줘서 이 보험 처리를 받게 하려면 병원에서는 요거를 사용 목록에 있는 약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.